코스프레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면 새로 산 걸로 진작 지울 걸 그랬어요. 지저분해가지고 인형들도 좀 구출해내고 담을 코스프레도 좀 담고 해야겠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저 방 지저분한 거 봐. 그래도 이 정도 치운 게 어디? 여기죠? 인형들도 쌓아둔 게 많아서 저 인형 사가실 분. 저 공대 인형 사실 분. 아니 인형이 너무 많아. 냄새 다 지워본 적 있어? 지저분해 죽겠네. 코스프레도 어느 정도 치워내는데 정리함 사도 별로 의미가 없었다. 그래도 안 하는 거라도 하는 게 낫다. 여기 있는 것도 좀 치울게요. 그리고 끝내고 정리하고. 아이고 힘들어. 방에 있는 인형만 가져와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불 같이 덮고 자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 밑에도 유니콘 인형이 빼꼼 숨어있어요. 자, 시작 소개하겠습니다. 다이소 인형 꾹꾹 기린맨 같은 느낌? 영상에도 소개됐던 해외 토끼 인형 가방. 많은 고개. 꽃다발에 박혀있던 시국 테드. 근데 이 꽃다발 봉지 포장인 외지랑 메시지 문구 비싸게 해서 얻었는데 괜히 있어요. 왜냐면 갖다 버렸어요. 그 방에 처박혀 있어요. 왜냐 쓸데없이 무비 차지하고 별로 안 예쁘다. 그리고 갖다 치웠다. 다음에 선물하기에 있던 카카오 선물하기에 있던 아니 청소하고 나니까 힘들고 헛거리는 거 봐. 스피 인형. 근데 얘는 모온처럼 이렇게 안아줘요 같은 느낌이라 안에다가 이렇게 뭐 넣고 모온 물 와이씨 아이고 힘들어. 부주머니 넣고 같이 끌어놨다는 인형. 그리고 얘는 해외에서 갖고 온 작은 유니콘 인형. 근데 큰 것도 있는데 방에 처박혀 있어요. 그리고 전에 소개했던 해외 곰 인형, 해외 분홍색 토끼 인형, 그 다음에 투솔리스 가방 인형 가방, 다이소 전사리 인형, 그 다음 복주머니, 그리고 해수방이에 어떤 이게 이렇게 강아지 전용이긴 한데 턱받이도 인형처럼 인형님처럼 해갖고. 아, 위에 쓰러진다. 난리 났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아, 집에 이렇게 올려놨더니. 어쨌든, 복호랑이 회색 꿈. 회색 호랑이. 이렇게 강아지 몸이랑 턱받이 대설 깨고요. 성돌인다. 소개 끝. 그 다음에 더 있는 건 이제 노란색 버전도 있는데, 약간 곰팡이 폈더라고요. 그거 빨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불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불 같이 듣고 자는 것 같죠? 그리고, 머리 큰 보노보노 바디빌로 있는데 얘는 약간 좀 지저분하고요. 그래도 약간 곰팡이처럼 조금 더러워요. 이렇게 바디빌로도 같이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집에다 이렇게 두면은 벌써 쉘터 친것 마냥 아이고 이렇게 돼있죠. 보호하는 것 마냥. 그리고 여기 시바견 인형 전 영상에 많이 나왔던 끌어안고 자는 인형인데 얘도 무겁고 커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쌓아두면은 바로 올려놓고 잘 수가 있죠. 인형도 보호하고. 그리고 얘는 다리 마사지기인데 좀 하고 자려고요. 그리고 얘는 좀 이따가 또 치울 거예요. 어디다가 치우냐? 저기 구석에 처박아둘 겁니다. 인형 둥글에다가. 그래서 마사지기를 해봤고 자겠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잘 건데 몰라. 그냥 영상 찍으려고 했어. 그리고 옷도 다 정리했죠. 그리고 짜잔 크림 몬스터 영상 찍고 싶었는데 미리 찍어둘 걸 옛날에 유튜브 하기 전에 아이스크림 몬스터 사가지고 나 진짜 엄청 힘들 때 도움됐던 인형 쪽 하는데 얘도 생각을 못하고 소개를 못 시켜줘서 깜빡했어. 분홍색도 있는데 아마 방구 저기 처박혔을 거라 나중에 인형을 싹 다 여기다 모아놓으면 여기 아마 꽉 찰 거예요. 인형이 하도 많아가지고 춘식이 인형 그 다음에 그 아까 복고랑이 노란색 인형 여기다 두고 어피치 인형 뭐 라이언 인형 쌓아두고 쫙 두면 여기 꽉 찰걸요. 그리고 얘도 좀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곰팡이 핀 그림인데 짤라도 쓸 거고 아까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했고 일단 치우면은 아마 인형 왕국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엄마가 치우려 단돌이구만 할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쌓아놨어요. 일단은 아마 혼날 것 같아요. 혼나더라도 저는 인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단 아끼고 싶어서 이따가 모아놨습니다. 잘 때 이렇게 두면은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사람보다 낫다 아니 얘네가. 그리고 얘네 끌어안고 자는 인형이라 얘는 용용이라서 제 친구처럼 이렇게 맨날 끌어안고 자는 애라 얘네 별도예요. 마음이 아플 때 안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인형이 사람보다 낫다 최고. 그다음에 얘네 쓴 돈 아마 30만원 넘어갈 거나 진짜 너무 많아. 힘들었습니다. 이 마사지 받고 쉴게요. 안녕. 진짜 안녕. 끝. 놓고 보니까 얘 빵떡 인형도 있었다. 구석에 처박혀서 방에서 갖고 온 건데 깜빡했다. 귀엽죠? 얘 옷을 뺏어다가 와사비 인형 전에 습을 시켜준 인형에다가 입혀놓고 양심이 좀 찔리네요.
저기 조명도 방에 처박혀 있던 것 같고 삭다 갖고 와서 뭔지 한번 소개시켜 줄 건데 아마 영상길이 30분 넘어갈 것 같아서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쉬는 날에도 다 켜볼 거예요. 조명 진짜 예쁜 거 되게 많거든요. 리뷰할 때도 진짜 좋은데 어디서 파는지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 있지만 어플이랑 연동되는 것도 분명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어플인지 몰라가지고 못 쓰고 있고 홈런도 다이어트용 산 거 쓰지도 않아. 이렇게 해갖고 이 가방도 좀 치우고 여기다 인형 두 개 에스더보니 흰색 분홍색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또 장난감 상자도 딱 두고서 두고 써야겠어. 이 방이 점점 화려해지면서 꾸며진 게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벌써 꽉 찼죠? 위부터 아래까지.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뼈갱이라더라. 아니 힘들어. 뼈갱이더라고요. 시켰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처음 시켜본 거라 뼈갱이라는 걸 또 처음 들어봤었어가지고 했는데 저 다리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거 보이죠?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게 안 저럴 수 있어서 좀 좋더라고요. 근데 돈이 좀 추가가 되긴 하는데 몇천 원이긴 해도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아 15cm는 추천 안 하고 20cm 아이고 배터리 부족해서 플래시를 사실 수 없다네. 플래시 없이도 예쁘면 괜찮아. 충전기 좀 꽂아야겠다. 래퍼 같아. 어쨌든 제일 좀 고정시켜놔야죠. 저 조명을 켜놓은 밤에 불 끄면 되게 예쁜데 제가 안 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저분해. 또 5.1cm 충전기 꽂았고 어쨌든 15cm 추천 안 하고 2cm 이상의 추천을 해드립니다. 되게 이쁘죠? 이렇게 병에다가 이렇게 놓고 지저분하게 시작 덕지덕지 장식해놓고 꽂아놓고 여기도 지저분하고 여기도 지저분하지만 그래도 이뻐. 카메라 모드 완전 뮤직뱅크 깜심. 무대까지 조명에 레진 장식까지 그 다음에 뒤도 이렇게 쌓아놓은 침대까지 너무 지저분하지만 예쁜 내방. 그래도 인테리어 좀 잘 해놨네. 엄마 방에도 이렇게 써도 되나 양심심이 있는데 근데 엄마도 자면서 좀 용심세려 돌아가지 않을까? 나는 나의 자기 합리화. 여기다 쓴돈이나 얼마야 씨. 팔고 싶다 가끔은. 그래도 너무 예뻐. 디모피규어에다가 이 외국 인형에 엄마가 생각해도 인형이 이렇게 많아서 아마 이렇게 팔아도 티 안 난다 생각하겠지만 제가 다 아끼는 인형이라 아마 팔면 다 기억하고 알 것 같아요. 다 외우고 있는 인형들이라. 근데 푸음이랑 이런 애들은 솔직히 좀 많이 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너무 꽂혀서 충동구매했어. 저 구름이 붙여 꽂혀있던 거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옮겨갖고 여기다 옮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스프레 쓰려고 저 다람쥐 인형. 아이고 내 다리 더러워. 다람쥐 포켓몬스터 볼처럼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게 귀를 뽑아갖고 내가 뜯어가지고 머리띠를 만들었거든요. 다람쥐 모양으로. 근데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뭐 민머리가 돼버렸어. 근데 그건 영상에 안 보여줄 거예요. 왜? 엄청 오래되나 보지. 오래됐는지 기억도 안 난다. 내 방 지금 코스프레 엄청 쌓여서 보셨죠? 너무 더러워요. 하, 힘들었다. 그리고 얘는 인형 그 전에 갖고 온 건데 방에 처박혔던 거. 근데 좀 대형이고 은근 대형이고 꽤 큰데 전에 처박혔어요. 그리고 저기다 솜도 되게 많이 쌓아놨었는데 엄마가 버리자서 아마 버린 걸로 기억하거든요. 대형으로 엄청 많이 했던 거. 아니면 베란다에 처박았거나. 근데 그 엄청 큰 인형도 있는데 그거 빨기도 힘들고 착하기도 어렵고 보다 두 개도 보관하기 힘들었고 아마 버리거나 내 방에 처박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청소에 찾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방 청소하고도 한 10년 뒤에 찾아낼 것 같기도 하고 썩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방 곰팡이 엄청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네, 껍데기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뭐 솜 사면은 얼마 안 하니까 괜찮겠지? 미치면 안 하니까 이렇게 돈 낭비도 하겠죠. 근데 지금은 돈을 아껴야 돼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 랩이요 랩 힘들어. 그리고 예쁜 방 구성하고 가시죠. 그리고 네온사인 이렇게 해놓은 거 켜놓고 내일 한번 영상 찍어서 올리고 조명 아 알겠다. 지금은 이걸로 끝내고 저 조명 아까 여기 쳐다봤던 조명 다 켜고 그리고 다 켜보면서 저 네온사인도 막 켜볼게요. 그러면 아마 감동이 배가 되실 겁니다. 10점만도 무드병도 저번에 영상이 완전 예전 영상이지만 하지만 거기 나오거든요.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죠? 저의 자만심입니다. 꼬마 전구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다른 게 잘한 것 같아요. 은근 나름 만족. 랜턴도 저렇게 있었고 캠핑용 랜턴까지 있는데 다 해서 소중한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테리어 뭐 쓰면 되게 예쁘게 나오니까 쓰면 좋아요. 그리고 저 스트레치 망가진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끝.